아바타 판매량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. 와. 예전에 아바타 판매량이 이랬는데 21매? 시즌 1 뭐 2020년 1월이죠. 이때에 비해서 시즌 1 대비의 21.3배가 이게 말도 안 되죠. 정말 그 유저분들은 6배가 늘었는데 아바타 판매량은 막 이렇게 막 다 사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환원해야죠, 여러분들. 그래서 제 투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환원, 와. 그 어쨌든 굉장히 많이 사주셨고. 근데 골드 인플레이션 한번 살펴볼게요. 기본적으로 골드 인플레이션은 제일 중요한 거 생산, 소비 다 이거에서 거의 다 나오죠. 얼마나 서버가 골드를 생산하고 있느냐, 얼마나 서버가 골드를 삭제하고 있느냐, 여기서 대부분의 것들이 나오죠. 크리스탈의 수요가 골드 인플레이션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. 소비부터 한번 볼게요. 이 골드컵이 이벤트는 골드 인플레이션을 조금 죽이고 어쨌든 네,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뭔가를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? 뭔가를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? 뭐 추가해야 되나? 뭔가 골드 소비처가 좀 이렇게 좀 뭐 넣을 데가 없으니까 뭘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이 재련할 때 있잖아요. 혹시 장비가 파괴되고 무기가 파괴되고 장기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제가. 그래서 그냥 혹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골드 인플레이션이 진짜 단박에 잡혀요. 네, 단박에 잡혀요. 아니 선 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고. 안 넘는다니까. 아 제발 그건 아니야. 단박에 잡힙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추가하기로 하진 않았으니까. 네. 그래서 그건 아니야 진짜. 넣을 때가 많지 않았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근데 지금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이 더보기. 어? 더보기? 더보기 크리스탈이 고정가고 굉장히 골드 인플레이션이 나면서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. 골드로? 이거를 아유 여러분 이거 골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저 큰일 나요. 이거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. 매출 기준으로 보면 더보기 매출은 막 그렇게 재밌는 상황은 아니었어요. 올해 군단장 4개가 연달아 들어가면서 더보기에 대한 크리스탈 소모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이 부분도 사실은 골드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어요. 네 이거 네 여러분 달달하다고 표현하세요. 매출을 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도 달달했어요. 요거 이제 달달한데 이거를 포기를 하면 저희 매출의 17%가 날아갑니다. 와, 야 미친. 저희 매출의 17%가 날아. 그러면 그럼 어쩔 수 그만큼 없겠다. 이 더보기의 수요가 많아요. 그리고 와, 근데 힘들겠다. 저희 돈 벌라면서요, 여러분. 돈 벌라면서요. 자, 근데 아까 제가 초기에 아바타 매출 얘기하셨죠? 아바타 매출을 21.3배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매출 17%를 포기하겠습니다. 어? 깔끔하게 매출 17%를 포기해서 골드 소비처랑 맞교환하겠습니다. 와 미친!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소모를 골드로 와. 바꿉니다. 이러면 자 이러면 와. 신규 유저분들도 현질을 덜 하시는 분들도 와. 조금 쾌적해지실 거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또 골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소비를 무모하게 하지 않고 와. 무모하게 하지 않고 와. 조금 더 소비처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와. 우리의 미래와 맞교환하죠. 크리스탈의 소모를 자 바뀌었죠 이제 크리스탈의 소모를 골드 소모로 변경하겠습니다. 와. 이게 로스트아크식 재투자입니다.